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KB금융이라는 종목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금융그룹의 이제 금융 지주회사죠. 그래서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은행이나 신용카드, 보험업 등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국은행에서 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이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전년 대비해서 이제 금리 상승이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은행업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업계에서도 이런 탑티어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손해보험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금융지주사 중에서도 이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가장 양호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동사의 장점 같은 경우에도 이 금융지주 3사 중에서도 이제 그룹 순 이자 마진 개선의 이익 민감도가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카카오뱅크 지분, 이 상장 이후에도 이제 9%가량의 이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추가 수혜라든지 이 은행주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단식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 은행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조금 흘러내려오지만은 요 구간, 요 5만 원 구간은 이제 지탱을 해주면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5만 원 부근에서는 견고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위치다. 그래서 현재 구간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꾸준하게 재차 이제 상승을 보일 수가 있는 힘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제 증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21선, 이 노란선이 21선인데 추세를 지금 차트가 다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수 대비해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1선 위로 어느 정도 뚫어놓은 상태이고, 보시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뚫어낸 다음에 이탈할 때 매도, 재차 한번 뚫어내는 현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하기 유효한 관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은 이 단기 지지 구간에 어느 정도 견고하게 잡혀 있는 5만 원을 이제 손절가로 이제 잡아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 목표가는 1차는 6만 원인데 이 6만 원을 뚫고 올라갈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 6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 드리면서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KB금융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